입장 전 남아 LP를 채웁니다. 입장 후 팀파이트 메시지가 뜨면 세리아드로 변경해 LP를 채우고 진행합니다. 이는 루인을 빠르게 컷하기 위한 행위이며 화백 스킬로 QE도 마저 채워준다면 모두 해방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과 물약 쿨타임이 초기화될 때 시작하면 더욱 좋습니다. 남아로 스킬 및 해방기를 써주며 어그를 끌어줍니다. 휘도 해방기가 차면 헬레를 사용해줍니다. 세리의 해방기는 위험하지 않는 이상 킵해둡니다. 피어즈는 브레이크 전 위험 요소가 적습니다. 계단 좌우 장판에 주의하며 남아와 퀴이는 딜을 넣고 세리의 스킬 및 회복 해방기로 체력을 신경 써줍니다. 마나 물약은 보통 남아 또는 퀴이에게 사용하며 여차의 경우 회복을 담당하는 세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터지기 전 남아의 레디 투 파이트를 써서 팀원들의 브레이크 데미지를 높여줍니다. 브레이크 후 계단 앞에 보라색 불꽃이 나와야 하는데 체력을 빨리 깎은 영향 때문인지 한참 뒤에 나올 골렘이 먼저 나왔습니다. 골렘이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 끝으로 향해줍니다. 골렘의 공격은 아프기 때문에 체력 관리에 신경 써주고 해방기를 쓸 수 있다면 빠르게 골렘을 제거해줍니다. 보라색 불꽃 보셨나요? 브레이크 후 보통 먼저 나왔어야 하는데 늦게 나왔네요. 혹시라도 죽을 것 같다면 세리의 직업 스킬을 시전해 줍니다. 휴이가 죽지 않았다면 빌러들은 계속해서 스킬 및 해방기를 써주고 세리는 회복에 신경 쓰면 됩니다. 저처럼 QE가 죽었다면 돌로레스로 부활시켜 QE를 사마일로 변신 후 생존율을 올려주고 극딜을 해줍니다. 원하는
도움을 원해요. 만약 브레이크 후 보라색 불꽃이 먼저 나왔다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른쪽 방향 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 겁니다. 영상 씬들 때문에 최소 10초의 여유를 두고 클리어해야 해서 제 영상의 스펙으로는 클리어를 못했거나 간당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위 영상에서는 보라색 불꽃이 나중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브레이크 딜이 상당히 잘 들어갔기에 30초라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클리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힘내세요.